데스크 인터뷰 오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을 내세우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번에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성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1차로는 우리 당내 구성원들 간에 불신이 그동안에 굉장히 쌓였던 결과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진보를 추구하시는 분이 선명성을 걸고 내 혁신안이 더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쭉 혁신안을 추구해왔는데 또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그 혁신안은 잘못됐다. 내 혁신안이 더 옳다. 내 걸 받아들여다. 이렇게 하고 서로 의견들이 안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뭐 지금 분당 사태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하고 좀 다른 혁신안이라 하더라도 좀 보완해서 이렇게 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내 것만이 지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지금 분열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의원님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선언하게 된 배경과 또 이로 인해서 지역 선거구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 네, 그동안에 우리 지역 구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네 번이나 뽑아주셨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또 다선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후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중앙당에 가서 좀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그 뭐 평화통일 문제라든지 재동포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당과 국가를 위해서 좀 큰 차원에서 일을 할 때가 되었다 해서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는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최근 임명이 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또 네.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략공천위원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국의 그 선거구 판세를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은 경선으로 가고 어떤 지역은 이제 전략공천으로 가는데, 어떤 뭐 특정 계파나 당대표를 위한 전략공천이 아니고 정말 좋은 인물을 저희가 이렇게 그 추천을 해서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공천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당이 그 이 분열 때문에 아주 내용이 휩싸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빨리 좀 수습을 하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좀 비전을 보이면서 제1야당으로 그리고 또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서의 그 비전을 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